자, 오이디는 어제 일본 차트상으로 81.48 부근을 종가로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으면서 종료가 됐습니다. 여전히 81.48 부근은 중요하며 이 구간의 돌파 여부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요거 조금 특이사항이 있어요. 그거 제가 알려드릴 거지만. 추가적으로, 자, 80.50, 아, 25, 저 25 부근을 이탈하는 순간이 생긴다면 이 구간은 급등에 따른 변곡 구간으로 보여지니 이두 가지 경우는 집중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일이가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는요. 1차로는 81.48이죠. 그리고 2차로 81.84 부근을 돌파를 해야 합니다. 돌파를 한다면 상승에 1차 신호라고 보여지며 3차로 82.28 부근을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 가능성이 열리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4차로는 82.83이죠. 부근까지도 돌파를 해준다면 경고점까지의 상승세가 나온 가능성이 존재하나, 금일은 오일이, 아, 가능도 하겠네요. 존재하니,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반대로 오일이가 하락세를 타기 위해서는요. 자, 1차로는 80.58, 2차로는 80.25죠. 부근을 이탈을 해야 합니다. 여기가 왜 중요한지는 이따 분봉 차트에서 알려드릴게요. 이탈을 한다면 급등에 따른 하락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지니 집중적으로 지켜보시길 바라며 3차로는 79.58, 4차로는 79.23이죠. 부근까지도 이탈이 된다면 오일이는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수 있으나 오일이의 변동성, 바로 변동성을 생각하면 금일 이 구간이 저가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지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